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알래스카에 6.1의 강진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그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1의 강진 이후에 이제 이 알래스카의 지진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일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이 특히나 그 2020년도하고 또 과거의 지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혼슈라든지 홋카이도 쪽에 이제 강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데이터상의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제 알래스카에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일본의 이 하치노에, 아오모리죠. 하치노에하고 그다음에 혼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알래스카 6.1이죠. 그래서 이게 그 알래스카 쿠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알래스카의 쿠릴 열도와 알류산 열도,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가 이제 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일본의 브레고리의 확산과 요동을 치면서 특히 일본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어떠한 브레고리 국가들에 있어서 일본을 계속해서 좀 주의깊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칠레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칠레 쪽으로 받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오전 7시 4분에 혼슈 위치적으로 봤을 때이 간도 지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간도 지역과 가까운데 도쿄라든지 이쪽이죠. 도쿄 23구라든지 이제 뭐 가나가와, 사이타마, 군마, 도치키 이쪽이고요. 뭐 이바라키현 쪽도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치노에서 오늘 4.6의 강진이 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와떼현으로 나왔습니다. 이와떼 앞에다 그리고 4.5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와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 미국 USGS에서는 이제 하치노의 아오모리현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아오모리나 그 이와떼나 지금 보시면 항상 최근에는 경계선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와떼라든지 아오모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경계에서 났기 때문에요. 네. 여기가 아오모리고 여기가 이와떼입니다. 이런 지진이 났고요. 아, 그리고 지금 하치노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또이그 2021년과의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기 알래스카 어제 이제 6.1의 강진 이후에 하치노에와 간도 지역의 저그 혼슈 쪽을 쳤지 않습니까? 지금 1968년 1월 4일 날에도 이제 알래스카에서 6.1에 똑같은 6.1입니다. 어제도 6.1, 이제 그 1968년 1월 4일도 6.1입니다. 6.2 이후에 보시면 이제 뭐 칠레 6.4 이쪽 보시면은 쿠릴열도 7.4 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알래스카 이후에 지진을 좀 보는 겁니다. 이제 일본과 영향, 타이완을 치고 있죠. 7.1. 타이완을 찍은 남태평양에서의 지진 연관성 보시면은 이 파피아뉴기니를 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영향으로 좀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팬의 이즈 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즈 제도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그 하치조지마라든지 오가사와라 치치지마 이쪽으로도 치고 들어오는 본부 헤드쿼터에서 이제 큰 지진을 일본에 만들기 위해서 통과라든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노력인지 알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코쿠에서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코쿠가 어딘지 말씀드렸죠. 거기는 여기 에이메현, 카가와, 고치현, 도쿠시마. 고치현 밑에는 난카이 트러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이메현은 이카타 원전이 있고요. 거기에서 에이메현이 있는 이 이카타 원전에는 7.5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6.8의 강진이 바로 났고요.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보시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알래스카에서 5.9의 강진이 나죠.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또이그 지진이 났습니다. 6.6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미주 대륙과 미국과의 그 알래스카 알리산 열도와 지금 일본과 연관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
시코쿠 섬의 지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코쿠에서 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날수 있고요. 알래스카 이후에 혼슈, 여기를 잘 보시면은 오늘 6월,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한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물론 좀 약간 좀 위쪽으로, 센다이 위쪽이긴 한데, 가깝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또 있죠.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이 아오모리 쪽, 아오모리에서 조금 벗어난 요 하치노에 쪽, 요 정도 앞바다. 그 다음에, 한이 정도 도쿄에서 한요 정도 거리에 났죠. 오늘은. 오늘 이렇게 났고요. 지금 68년도에는 지금 지진이 보면은 이렇게 좀 이쪽에 나. 근데 계속해서 어차피 계속 그 주변에도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이후에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것도 이 알래스카에서 나왔죠. 계속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6.1 나는 거기서 가깝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또 오리건에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요. 지금 이 미국과의 지진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최근에 일본과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쿠 아일랜드에서 6.7 났죠. 네, 그다음에 혼슈의 8.2. 아, 이 혼슈의 8점, 여기가 바로 하치노에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치노에. 그러니까 이 하치노에서의 8.2를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알래스카에서 6.2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타이완이라든지 물론 찍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혼슈를 찍게 되는 거죠. 그 하치노에를 결국에는 아오모리지만 여기가 결국에는 하치노에지만 그 이와떼라든지 후쿠시마 뭐 미야기현 다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8.2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홋카이도를 치고 있죠. 6.0, 5.8, 6.1에서 바로 그 위에 홋카이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홋카이도를 치죠. 지금 7.9. 그 다음에 또 혼슈를 칩니다. 혼슈 또 6.5. 그러고 나서 또 혼슈를 치죠. 5.7. 그러고 나서 또 홋카이도를 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마리아나 여기 결국엔 또뭐이 헤드쿼터를 한번 치고 나서 홋카이도를 또 칩니다. 6.1. 그 다음에 또 혼슈 6.5. 혼슈 6.6. 계속 혼슈를 치고 있죠. 혼슈 6.3. 계속 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치고 뉴질 치다가 결국엔 다시 또 혼슈를 치겠죠. 홋카이도 또 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알래스카의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재팬의 혼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홋카이도하고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의 지진 상황이 되게 예민하고 지금 말씀 보여드렸지만 지금 알래스카 여기 혼슈에서 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68년도는요. 미국 쪽도 지진이 나고 있고요. 미국 쪽도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2021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라든지 쿠릴 연도 캄차카 반도 쪽의 지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지금 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재팬의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혼슈라든지 홋카이도에 대규모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